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고대학생 대치전부터 보겠습니다. 아, 신체 프로토스 이에 맞서는 이것은 박성준 선수의 지정입니다. 초반 아주 그냥 신경 무장에 쓰면서 봐야 돼. 박성준 경기 오늘. 그렇죠. 자, 이런 팬들의 사랑 바로 그 타이머신 안까지 꽂힙니다. 도저욱의 가슴속까지 꽂혀요. 박성준의 모습이에요. 예, 예. 도저욱보다 원더걸스였으면 그 원더걸스 축하하면 끝나고 관중들 많이 빠졌겠죠. 아, 네, 한 번도 안 가셔요. 한 네, 번도. 지금도 네. 저 2층까지 인천 삼성호 체육관들은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도저욱과 박성준 좋아하시는 분들 꽉. 그렇죠. 대세가 가슴속 4강에서 보셨잖아요. 4강에서. 아무래도 1, 2경기에 모두 다 초반 플레이에 당했었기 때문에 도저욱 선수가 더블헥서스를 더블엑서스를 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더블엑서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또. 네, 아 완전 예, 저 1경기와 같은 오드론까지는 아니지만 예, 일단 그래도 저 구드론이기 때문에 도재혁 선수가 물론 이제 웬만하면 석포질 하겠죠. 정찰도 되었건데 그래도 좀 위험합니다. 예, 박성준의 저글링은 다르거든요. 네, 특히나 일단 정찰이 빨리 됐다는 점은 도재혁 선수에게 상당한 이점이고요. 어쨌거나 박성준 선수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이뱀 역시 가로방향이라면 예, 박성준 선수 특유의 또 초반 몰아치기 예, 이것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계속 하기만 했던 괴소 도재욱. 자, 이번 경기 아무 상대편의 전열을 봤습니다. 본인도 그래도 뭐 1, 2경기 당했다고 하더라도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 배짱 정확하게 중심 낮게 딱 가져가는 도재욱의 배짱 있어요. 완전 바로 저글링 빌드거든요. 자, 잘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도 건물지는 건 분명히 리스크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본진 난입을 막기 위한 예, 건물 배치 괜찮고. 네, 일단 뭐 부드러운 발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움직임으로 온다면 상대의 체제를 빨리 파악했기 때문에 도저욱 선수가 막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현재 타이밍보다 앞마당 넥서스가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몰아치는 박성 선수의 스타일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발업이 되느냐, 예, 발업까지만 개수 제출 한다면 드론을 빼느냐, 그리고 그 여섯 개의 저글링 이후에 뽑는 유닛이 또 저글링이냐, 드론이냐, 이거를, 아, 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자, 그럼 첫 저글링 상대편 앞으로 가서, 자, 기본 방어투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이 시간에 쳐서 끝내는 방법도 있고, 박성준은 조금 네. 시간 두고 치는 방법도 있어요. 발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글링을 저 정도까지 생산했다는 것은 정찰을 또 원천 봉쇄하면서 예, 도재욱 선수가 더블렉 이후에 커세우를 띄우게 됐을 때 박찬수 선수의 경기 때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 타이밍에 또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도재욱 선수 합니까? 불러가야 돼요. 입구 막아내요. 입구 막아내 입구 막아 최대 시간으로 입구 막아서 하나를 누르면 안 됩니다. 하나를 누르면 안 돼요. 그래도, 자, 둘을 상처 도재욱 선수 앞선 1, 2경기에 박성준 선수 스타일에 이제 적응이 됐어요. 네, 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막은 겁니다. 네, 도재욱 선수가 정말 너무 잘 막아냈고, 아, 지금은 박성준 선수가 그냥 캐논을 둘러쌌으면 예, 캐논 라인 부술 수 있었고 이후에 계속 저글링 찍어 보내면 도재욱 선수가 정말 난처사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파가 아니라 캐논을 둘러싸서 때려 부술 수 있었어요. 조금 전에는 2대0으로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재욱 선수의 기적을 한번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세 번째 경기 출발 도재욱 선수 괜찮습니다. 네. 오늘 경기 계속 박성준 했던 때는 끌려만 다 했던 도재욱인데 이제 상대편의 작전은 봉쇄하기 시작하면 내 뜻대로 경기가 되고 있어요. 도재욱 네. 일단 현재까지 본진에서 1군 피해는 전혀 없었고요. 박성준 선수는 다시 게스트 치시자 그리고 앞마당도 이제 차지했고 네. 오히려 장기전을 가게 되면 도재욱 선수가 이길 것이다라는 예상이 주위에서 많았거든요. 네. 자, 박영훈 감독 때 그리고 박현준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얼굴이 이제 약간 풀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도재욱. 네, 만약에 이런 대로 출발이 돼갖고 하이브 단계 이후로 넘어가고 프로토스도 예. 고급 유닛 띄우고 이러면은 확실히 도재욱 선수 쪽으로 기울죠. 예. 네. 거기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프로브가 들어가서 훤히 봤어요. 이것만으로 도재욱 선수의 출발이 탄탄대로입니다. 현재까지는 정말 예. 단두기 오 이거 예. 그런 잡혀요 지금. 예. 아무 일이라도 못하게 상대편을 계속 지금 오히려 견제를 하면서 신경을 긁고 네. 있어요. 이거는 도재욱 선수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네.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재욱은 몸집이 커집니다. 괴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예, 정말 너무 잘 막았거든요 지금. 어쨌거나 단두기에 불과하지만 HP가 거의 온전한 가운데
투심의 발업성을 즐겨 들어왔으면은 진짜 프로브가 한 네댓기 정도도 잡히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잘 맞았어요. 원젤라 넘어가고 프로브즈 갔어요. 네, 앞선 1, 2경기에 대한 복수 도적 선수 3경기 때부터 불집혀지기 시작합니다. 네, 흔들어지면 됩니다. 정원을 좀 잡았고요. 드러나는까지 추가적으로 자 그러면 질수건 네, 막타 막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도적 선수 어머니 뭐 되면 힘내셔도 돼요. 이제 앞선 초반 상황에서 발업 저글링 발업 한 대다가 그렇게 많은 수의 저글링을 소비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아 도적 선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박성 선수도 아 뭐 질러 프로브 같이 왔는데 드론 한 개 잃고 아 뭐 그 병력들 다 잡아낸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박성 선수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고 1, 2경기에 비해서 도재혁 선수가 예, 월등히 좋은 상황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예. 자, 상대는 박성준입니다. 맵도 만들어봅니다. 좋고요. 자 아무튼 이제 곧 스파이어도 완성될 테고 네. 여기서 일단 박성준 선수가 스파이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 네, 지금 뭐 박성준 선수가 꼼꼼하게 오버로드로 프로토스의 진영을 정찰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버로드 한 개 잃는 것도 아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부유하게 앞마당을 먹고 드론을 쭉쭉 뽑으면서 바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원적인 소모가 큰 겁니다. 네, 진짜. 네, 스파이어 완성 직전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박성준 선수가 시네이처리까지 늘렸다던 치더라도 드론을 일정 정도 단계에서 멈추고 해처리 늘려갖고 히드라로 이거 가면서 도적 선수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히드라들이 막 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스파이어 히드라 있을 텐데 없고 이러면 도적 선수가 오히려 마음이 약간 놓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두려워서 입구 쪽에 캐논을 쫙 심어놓고 어떤 그 미네랄 네. 채취하고 있는 입구를 보호할 수 있는 캐논은 얼마 없는 상태인데 뮤탈리스크가 6개 7개 팍 뜨면 네. 도적도 피해가 클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주 그 기분이 상쾌하지 못한 건 그만큼 투신 박성 선수의 역량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상태로 끌려가면 박성 선수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박성준이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재혁의 작전이 거의 성공을 하고 있어요. 원활한 루인을 뽑을 수 지금 드라곤도 제대로 못 끝났어요. 앞에 경기는요. 그래도 어떤 그런지 간에 커스하고 먹고 줄이면서 박성준을 지금 따라가면 됩니다. 네, 지금 그 도재혁 선수가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야, 내가 이렇게 커스를 뽑아놨기 때문에 스파이어를 갔지만 그래도 스커지로 커서 제압한다면 뮤탈리스크 모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다가 끝장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도적 선수가 니머를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아마도 이제 뮤탈리스크를 승부를 보고 일단은 히드라리스크를 생산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의도를 도적 선수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니머로 수비체제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박성 선수가 4회 처리 상태에서 히드라리스크 네. 뽑아서 몰고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비가 지금 될 상황입니다.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투신 박성준 선수에게는 또 하나의 실험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경기에서 초단 시간에 경기를 끝냈었기 때문에 과연 박성준 선수가 최근 프로토스 트렌드의 장기전 운영에서도 투신의 역량이 나올지 이번 경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자 물론 뭐 죽였으면 마지막 경기에서 하이브 체제를 약간 맛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상대는 도재욱이에요. 이제 점점 몸집이 갈 때까지 가고 있는 도재욱이다. 진짜 네. 얼굴이 익으면서 괴물로 변화가 도재욱이에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스커지만 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크성으로라도 뮤탈리스크 한두 개 정도는 최소한 그냥 뽑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약간 너무 노골적인 감이 있어서 도재욱이 히드라를 예상을 해버렸거든요. 네. 자 평택 전진표 네. 지키고 있습니다. 히드라 좀 네. 높아가고 있어요. 비중이 컨셉으로 물론 정찰도 됐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투리버가 되고 셔틀이 추가되는 시점에 네, 드론을 잃는 그런 피해까지 나오게 되면 박성 선수는 뒤집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리해서 돌파 작전을 시도하는 것도 네, 해선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거세가 일단 길을 열고 있어요. 거세가 길을 열면서 셔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약내라고 시도하고 있어요. 구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박성 네. 선수. 아 이거는 지금 도정 선수가 많이 좋습니다. 지금 박성준 선수가 강행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강행 돌파를 시도를 야, 완전 강행 돌파 시도를 해버리면 커세어에 의해서 오버로드들이 아주 떼죽음을 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히드라들이 완전히 공격 일변도로 배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이죠. 이 셔틀 잃으면 그 좋았던 분위기도 역전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커세어를 더 이상 잃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커세어를 줄인 것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커세어를 지속적으로 잃게 되면 커세어 리버가 순회를 못하거든요. 예. 리버 파워도 지금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커세어를 다 잃으면 큰일 납니다. 네. 커세어 다 잃었다가는 박성준 선수는 어허 됐어. 그리고 갑작스럽게 뮤탈리스크 9기 띄우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 박성 선수가 그나마 좋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커세어를 잡아줬기 때문에 커세어 리버의 어떤 그 진출 시간을 늦췄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9시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중률이 방위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뭐 폭탄 드랍을 노리는 것 수도 있고. 예, 이렇게 9시를 먹은 이후에는 다수의 스커지하고 동반해가지고 뮤탈리스크가 갑작스럽게 뮤탈이 서버하세요. 충분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2시 턱까지 만약에 간다면 이건 잡을 때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리버가 오면 막히거든요. 리버를, 네. 셔틀 리버를 스콜즈로 요격하는 게 지금, 네. 중요해요. 네, 일단 스콜즈를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셔틀과 커세어를 지금 얼게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있게. 네, 좁은 공간에 리버 4기. 네, 캐논을 워낙에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투로버틱스. 네. 자, 투로버틱스, 네. 이제 병력 이제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하게 되어옵니다. 도적병. 네, 이제 박성준 선수도 병력 생산에 집중해야 됩니다. 도적 선수가 지금 진출이 꽤 늦었거든요. 커세어를 또다시 모으느라고 이 순회 공원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박성준 선수. 네. 자, 업그레이드. 김태경이 보여줬던 셔틀리버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네. 업그레이드 된 걸 보여주는 그래야 박성준 선수 됐어요. 네, 일단 그 뭐 커세어도 이제 공업을 해주기는 해줬습니다만. 자, 손도 찔러서. 아, 네, 현재가 쉽지 않습니다. 네, 왼쪽 라인 박성준 다 먹고 있어요. 너무 다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박성준 선수도 이제 병력 생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 나오거든요. 드론이 나왔어요, 지금 드론이. 자, 정면은 리버가 4기인데 어떻게 들어갑니다. 지금 박성준 병만 만약에, 예, 병력이 9시를 막으러 간 사이에 어쨌거나 주변에 코세어 리버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지금 저그닝 이즈라고 정면 돌파하는 건 안 됩니다. 박성준 선수 폭탄 드랍으로 상대에 지금 본진을 노리는 게 가장 최선의, 네. 선택이고요. 그래야죠. 정면은 절대 안 돼요. 정면 리버가 4기나 해야 되는데 놀겠습니까? 아, 저틀 3기. 야, 동드랍적으로 남아있다. 동드랍적으로요, 지금. 아, 이거 떨어지면 큰일, 네. 나는데요. 누가 먼저, 네. 가느냐, 그렇죠,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거 본진 노리러 가는 거예요. 본진 노리러. 자, 말하니까 못 받으니까. 누구의 드랍이 빠르냐 싸움입니다, 네. 지금. 자, 그렇다면은 아까는 이제 병력이 줄만하지 않아서 본진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재욱도 병력이 근처에 있는, 진영이 근처에 있어요. 도재욱 선수가 리버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본진의 폭탄 드랍이 되더라도 오히려 이거 빠진 사이에 가는 게 좋을 텐데요. 네, 그러면 어떠면 만약에 이 커세어 리버가 빠지지 않은 가운데 들어가면 막힙니다. 네. 그리고 자, 브리피콘의 모습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같고요. 저거 다 빠진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거 역시 본진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거든요. 저거 리버 6기 내리면 거의 그러면 뉴클레어, 뉴클레어 할 수 있어요. 유닛이면 유닛 건물이면 건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박성 선수, 아, 지금은 아, 정말 엄청난, 네. 긴장감이 지금 지금은 이 드랍 잡출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됐거든요. 네, 앞선 그 질러 한 길을 잡아내면서 히드라리스가 여기 다소 보였다는 걸, 네, 확인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커세어 리버가 안 움직이는, 네. 겁니다. 네. 도저히 마법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도저히 선수가 투보로 로보틱스를 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하이펜플러가 필수가 됐습니다. 자, 지금 갑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가요. 길 열어주고 엇갈리나요 서로. 네. 자, 그러면 태웠죠. 제시 속에 태웠겠죠. 태워서 갑니다. 아, 그래요. 저거 서로 타격력 지금 엄청 나오는데 지금 이쪽은 병당이, 이쪽은 병당이 많잖아요. 여기. 아, 자, 히드라 정책. 일단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스코치 다 탈리하고. 셔틀 리버 내리는 위치, 내리는 위치. 리버 터졌어요. 여기까지 다 죽거든요. 히드라 다 죽어요. 히드라 다 죽어요. 오버로도 다 죽고, 오버로도 다녀버려가지고, 오버로 다 죽여야 돼요. 오버로도 못 다 시켜야 돼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막았죠. 왜냐면 건물 피해가 없거든요. 네. 아, 엄청 잘 막은 거예요, 진짜. 예, 네, 그래도 네. 지금 박성 선수가. 예, 거기다 리버 스캐럽 데미지 업그레이드까지 해줘가지고. 예. 네. 이렇게 되면 거의 템플러급이 되는 거죠, 리버가. 예. 자, 그러는 건데, 왜, 아무튼 병력은 서버했습니다만 왼쪽 라인을 다시 한 번 더 공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성 선수. 네, 그래도. 자원은 잘 먹고 있어요. 박성 선수가 지금 7시 라인이라든가 멀티 쪽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커세어 리버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때 이거 거의 핵 수준이거든요. 핵폭탄, 네. 수준이에요. 떨어지기만 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커지를, 네. 요격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어떤 그 웹까지도 기다리는 장면 같거든요. 네. 자, 웹도 준비가 잘 만들고 저렇게까지 비중을 높였으면은, 네, 스커지와 뮤탈리스크도 지금 방이 위험해요. 예. 뮤탈리스크 뮤탈 같은 것 같아요. 뮤탈 같은 것 같아요. 뮤탈 같은 것 같아요. 일단 병력 떨어지기 전에. 박성 선수도 잘해주는 게, 예, 이거 커세어 리버가 순회고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네. 결국 지상으로 정면 진출만 할 수 없거든요. 야, 허세아가 지금 공중을 압도하는 상황이야. 제국군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네, 야, 허세아가 저 정도 숫자까지 모였는데 그걸 뮤탈리스크가 정면 승부를 하면서 예, 삼방향에서 스커지가 둘러싸서 허세아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진짜 이게 박성준이니까 옆에 예. 하는 겁니다. 예. 자, 상대편 코드를 맞춰준 데서 중국군이 면수하고 왔습니다. 박성준 바로 대처가 나오거든요. 방금 전에 허세아가 뮤탈리스크 예. 도망가는 모습 같지 않았어요. 뮤탈리스크 체제로 갔다가 상대방 체제를 보고 시드라를 바꿨다가 다시 또 스커지와 뮤탈리스크를 모으는 아, 곳곳에 예. 한 개라도 오버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덩크리 자동 반응해요. 박성준 선수도 지금 자원 채취에 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역시 할부해서 예,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거기에 또 예. 이제는 러퍼까지. 예, 이제 템플러 없으면 안 됩니다. 템플러 없으면은 거의 이길 수 없어요. 예. 아, 이러면 이거 말라두고 있어. 물론 이제 게이트가 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하이브 유닛이 추가되기 전에 도적 선수는 승부수 던져야 돼요. 예, 저그가 지금 먹고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나가면서 동시에 셋이 멀티해야죠. 네. 자, 그러면 도적 선수. 자, 셋을. 자, 셋을 한 번. 유닛 대비 교전 한번 합니까? 아니 그 빨리 붙었어요? 붙었죠 지금? 세이청 뭔지 세이청 세이청 붙었어요? 세이청 추가로 사는 겁니까? 아 여기서 이런 타이밍으로 하이템플러 주세요. 어 정말 좋은 타이밍에 지금 하이템플러 갖춰지는 거죠. 이 싸움에서 도적 선수가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사실 더 이상 저그의 확장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도적 선수에게는 거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서로 명령 말아요. 서로 자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완성되기 전에 지금 그때 빨리 뮤탈을 잡아야 되고 파란색 파란색 네. 팀워크가 되거든요. 주변적 간의 싸움인데요. 지금 현재 등치로 본다면은 조합이 좋긴 하지만은 적의 물량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아, 가디언 예. 하이템플러가 또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예. 이제 막 추가되고 있는 하이템플러거든. 무한대로 쏠 수가 없어요. 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온리 가디언이 아니라 히드라리스크 저글링과 함께 싸워주는 가디언은 진짜 무시무시한 거군요. 예. 근데 결국 싸움을 잡아냅니다. 교전만 잘하면 도적 선수도 생산력 좀 3스까지 예. 먹고 있거든요. 예, 시드라도 지금 공기업에 예. 도적 선수. 야, 이거 자, 여기서 로퍼로스가 숨겨놨고 5점으로 가면은 5점으로 가면은 있습니까? 5점으로 5점으로 없어요. 네, 리버를 리버를 지금 가전이 잡고서 리버를 가전 잡고서 또 밀어냅니다. 이러면 3시간 기업이에요. 이렇게 병력을 네, 지금 옵적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네, 다시 접근해서 가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지금 조합에 있어서는 옵적으로만 없을 뿐이지 도적 선수 조합도 네. 그리고 도적 선수의 잡기인 이 물량 이 선수의 그렇죠. 생산력은 정말 끔찍하거든요. 네. 이게 낙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묶여 있어요.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도 옵적으로 돼요.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도 이만큼의 병력이 나옵니다. 이 네, 선수는 이게 원래 저그하고 프로토스하고 회전병으로 승부하면 프로토스가 저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해처리가 다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도저역 빼고 그렇죠. 그런 저그의 회전병과 싸움이 되는 유일한 토스가 도저역이에요. 도저역입니다. 프로토스가 아니라 도저역이기 때문에 도저역밖에 없어요. 네. 아 그런데 도저역이 박성진 애들기 도저역은 지금 저걸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마음껏 탑재할 수가 없어요. 드랍을 한번 당했었기 때문에 그 드랍에 대한 대비를 지금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단지 하이템플러나 리버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캐논과 커세어가 너무 많아요. 공격을 얼마나 할지 증가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 실패입니다. 실패. 드랍을 없으면 안 돼요. 지구가 천명이죠. 이놈아 하지만 한번 최대 마이너 최대 마이너 최대 마이너 지금 리버 왔습니다. 리버 왔어요. 자 리버 리버가 왔죠. 이게 너무 큰데요 이거. 자 이렇게 복잡하게 일단 한번 다시 움직여서 네, 이 지역에 대한 캐논 건설과 리버라도 일단 알아야 되겠는데요 도적 선수. 네. 자 소금은 상대편의 왼쪽 라인에 좀 다 자원줄로 죽어요. 자 이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있고 원래는 센터에서 그렇게 큰 싸움을 벌인 다음에 갑작스럽게 히드라리스크 모아서 상대방 선지역에 초화 작전 하는 거 정말 네. 리드미컬한 저우의 멋진 전투적인 움직임이에요. 근데 수고에 대한 대비까지 다 돼있으니 이거 뭐 예. 어차피 센터 싸움에서는 프로토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폭탄 드랍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점 네. 박성준 선수는 그걸 좀 집중적으로 노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 템플을 모아야 됩니다. 디바는 아 가전으로부터 아 가전 템플을 모아야 하이든 핵심을 모아야 시생을 가전 잡아서 가전 시생을 감수하고 템플러를 전사했어야죠. 아 좀 아쉽네요 저거. 자 그러면 이제 상대는
시드라 정원의 뉴셈이야. 시드라 정원의 뉴셈이에요. 하이브 테크가 유니체를 안 닿습니다. 현재는요. 근데 하이브 테크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순수 물량으로 싸우기에는 투어포스도 나쁘지 않거든요. 하이브 테크가 몇 살에서 맞습니다. 만화 안 찼습니까? 만화 안 찼나요? 정말 무한대로 진정 정수의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수의 명성이죠. 밀어봤어. 이러면 박상 기장도 낼 수밖에 없다. 좁은 데 낼 수 있고. 예. 도저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3시 멀티만큼은 내줘선 안 되거든요. 네. 예. 이렇게 이 박성 선수의 무서운 점 정말 미친 듯한 분량이 쏟아지는데 그 분량이 쏟아지는데 아니 불러가요. 아니 불러. 이 상황에 유닛 조합이 좋아요. 네. 중앙사막이들의 사이벡스터으로 일단 한번 어디까지 가죠? 중앙사막이 있구나. 중앙의 문장과 중앙사막으로 다 탓해 야 누가 지금 누가 지금요. 자 이번에 일단 리버드 버튼 저런 플레이가 김태경씨 플레이죠. 네. 이런 게 나와줘야 경제가 나와줘야 벌써 선수를 잡을 수 있어요. 아니 1분 1분 다 떨어진 분진의 하이템플러 떨어져야 뭔 소용이세요. 탑템이 떨어져갖고 주요 건물들 다 박살내는게 정말 큰거거든요 지금. 네 건물 때렸어요. 건물 때 건물 주신 박동훈 선수를 주신 박동훈 선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경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주요 100건물을 담아냈습니다만은 럭커 때문에 약간의 네. 묵자인지 병력자인지 모르지 못했어요. 그 전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멀티 하나 밀리지 않았고요. 와! 야 박동훈 하이브 유니시아가 별로 안 나왔다는 말 못 벗었습니다. 헛소리예요 지금. 진정을 많이 모았네요. 제가 못 봤을 뿐이에요. 네. 도적 선수 진정 완성형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 다 파코에 싸워야 됩니다. 네, 네, 네. 모든 걸 다 써야 돼요. 네, 지금 디파일러까지 동반을 하게 되면은 아콘 때로도 절대 울트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네, 따라서 디파일러를 만약에 박성 선수가 써준다고 하면 디파일러를 잡아줄 다크아폰 기능력이 꼭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벌써 그런 걸 준비하기에는 박성준의 명령 공격 명령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방수에 아카냐로 뒤쳐버릴까? 네. 이 병력만 다 잡아내고 박성 선수가 역공으로 멀티만 저지시키면 박성 선수가 승부 고치는 겁니다. 자, 이 병력은 지금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병력이 없어요. 아, 울트라이 밀립니까? 울트라이 밀립니까? 병력이 없어요. 울트라만 저버린 사람도 합니다. 역시 프로 선수는 재물인가요? 네. 미신에게. 하지만 아직은 더빈이 되어서 멀티만 안 걸리면 돼요. 멀티만. 좋은 자리들 다 버텨서 좋은 자리들 버텨야 돼요. 네, 물론 이 저그닝 울트라는 지금 때 이 체제를 갖춘 적그에게 파워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리버, 어떤 리버, 어떤 리버 이거야. 어떤 리버까지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도저 선수도 대단합니다. 어떤 리버를 한 방이라도 없어야지. 어떤 리버를 한 방이라도 더 나아지면서 죽었나요? 아니면 살았죠? 살아나죠? 죽여나죠? 안 됩니다. 5시 지역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자원력에서 도적 선수가 못 이깁니다. 네, 가서 리버고 다트링하고 빨리 실어봐야 돼요. 경기 하나 깨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12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피해는 안 돼요. 5시 스타팅 내 구로케이션은 안 돼요. 네, 저런 형태의 진짜 웬만한 걸 다 무시하는 디파일러도 다크 서치와 같이 앞으로 모든 걸 다 무시하는 여기는 마지막 보험인데요. 도적 선수 자 오히려 역으로 칩니다. 자 다크시는 결국 꼬리 끊기 꼬리 끊기 예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발끝 넣지 박성호선 이것만 잡으면 골든 마스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크시 맞고 다크시는 포기했고요. 자 포기하고 포기하고 아 저 끝까지 지금 잡아요. 막아내는 분위기인데요. 박성호 잡수면 저는 끝에 그렇죠. 골든 마스 박대표는 주력이 아니었는데 자리 또 병력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도재욱의 지금 폭발적인 생산력이 드디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울트라 빨리 돌아와야 돼. 도정 선수는 길을 막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여기 보내서 끝내야 됩니다. 엠블라 그런데 울트라가 시간이 없습니다. 도재욱 선수 다음 나옵니까? 프로포스의 완성형은 아직 못했단 말입니까? 네. 울트라가 진러만 나오고 있어요. 진러만 나오고 있어요. 울트라가 숫자가 진러 같아요. 진러. 네. 네. 프로포스에게 준비가 아직 안 됐음을 두신 박성규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딱딱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프로포스는 여전히 적의 재물임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줄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병력이 없습니다. 원래 갖다 부을 병력이 없어요.
예, 보통 저도의 재물이 아닌데. 아, 박성준은 다르군요. 정말, 예. 자, 이러면, 현재도 딱 피었던 네. 길이 안 되고요. 5시 기지들이 모두 파괴가 되면서 중요 포인트들을 잃었습니다. 네. 도재욱 선수. 자,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마지막 자맥이.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두 번은 안 나올 겁니다. 박성준의 저 엄청난 울트라를 모으러 막죠. 내 울트라가 빠져있을 때. 야, 이 박성준 선수가 무서운 게, 너커로 연탄조이기라면 연탄조이기라는 네.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딱 지나고 하이브 단계 들어가면 그건 잘 안 합니다. 네. 유탈리스크 띄우고 가디언 띄우고. 근데 하이브 단계 들어가서 완전 장기전에서도 박성준은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딱딱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인데요. 어차피 저글링 울트라리스크 체제가 갖춰졌을 때 커서는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후방에서 활약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미 지상명력과 그것이 뭔가 안 됐을 때 지금 커세어가 활약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5시가 지켜졌을 때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박성준 들어갑니까? 박성준이 한번 길이 부어주지 않는다면 도정 선생이 찍었어요. 박성준 아 정면으로 안 들어갑니다. 불리하게 정면으로 들어갈 리가 없어요. 박성준이 전에 페이크라면 병력 뒤를 뺄 때 정면을 칠 겁니다. 근데 병력 많은데 왜 페이크라? 페이크일 리가 없죠. 아 3시 밀어도 되고요. 네, 네, 네. 이런 소수예요. 4분만 네.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제시를 미는 순간 네.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내력이 다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네. 나오기를 기다리겠어요. 피어에스는 POS는 일으킨 자 주신 박성준 네, MCM 여러에서 일본공시 네, 그 이후 SK 펠로컵 티어에서 또 다시 SX로 이적 누구나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 아, 3시 들어갑니다. 네, 두신이고 뭐고 나이 먹으니까 퇴물되는구나. 아 프로게이머 20대 중반만 돼도 끝이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할 때 박성준이 예 박성준이 다시금 일어서는 모습을 자 박성준이 도대체 선수 마지막까지 잘 싸워냅니다. 아 지금 다들 싸워 뒤에 늦었습니다만 백업이 백업해줄 질러 나코니 백업해줄 질러 나코니 지금 다 왔거든요. 일단 요 싸움을 한번 밀어내고 요 싸움을 한번 밀어내고 그 다음에 추가 자원줄 필요해요. 제이지만 가면 절대 안 돼요. 중앙도 지금 낙성되지 말거든요. 네. 방금 전에 양 선수의 자원 상황도 살짝 나왔습니다. 박성준 지금 핵처리가 몇 갠데 네. 네. 지금 막 미네랄이 100대 200대 야 참 네, 내 생각했던 것보다 다크드랍 이후에 견제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 그만큼 박성준 선수의 압박감이 굉장했다는 네. 얘기인데 아, 이 상태로는 도적 선수 자원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박성준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목 말라서 목이 타서 지금 스스로 지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도적 선수의 역전 드라마가 나오려면은 셔틀이 동시에 3방향 정도로 날아가면서 박성준 선수가 드론 바글바글 한 곳에서 자원 채취하고 있는 곳에서 동시 타격 리버 하이템플러 각 템플러들이 막 드론들을 갖다가 다 합쳐서 30킬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그림이 한번 나와주지 않고서는 사실 역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근데 스커지로 에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박성준 선수는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강한 조그예요. 네. 이 선수는 절대 힘으로 눌러서는 못 이기는 조그입니다. 아, 시간이 없습니다. 본인이 고대용 힘을 갖추기 전에 박성준을 갖추는데 네. 해처리가 몇 개입니까? 유닛 카운트가 지금 100대 한 60. 아무리 힘이 좋고 생산력이 좋은 괴수라 할지라도 투신에게는 안 되거든요. 네, 약한 데를 쳐야 되거든요. 제일 병력 많은데 싸우면 어떡합니까? 네. 박성준이 싸우고자 하는데 싸우면 이렇게 악만보는 프로토스에게 가장 강한 적그가 바로 박성준 선수입니다. 네. 저렇게 해처리가 맞고 드론이막을 말버리는데 그쪽을 못 건드립니다. 도재욱이 실력이 없어 못 건드리겠습니까? 도재욱이 훈련을 못해 못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리고 싶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오버로드 뭐 많이 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 오버로드는 인도스 200이다 뭡니까? 250-300까지 네. 생산해 놓은 아 디파이까지 아, 예요. 네, 어차피 리버 없어요 이제. 리버 없어요. 모든 병력이 다 자살 특공대입니다. 모든 작전이 자살 작전이에요. 잡곡 작전을 펴보세요. 마지막 희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병력 끝이네요. 더 이상 완성형 프로토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죽어 네. 이제 방어를 다켜주세요. 아 이게 뭡니까? 초라합니다. 드디어 골든 바우처
테란 이후에, 네, 테란 이후에 이렇게 저그 플레이어 가운데 꾸준하게 이런 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정상권에 있는 선수가 또 있습니까? 그럼요. 자, 박수 한번 불러서 864일 만에 그리고 결승전에 오는 지금 3대0으로 역시 박성준은 거짓말합니다. 본인이 약속했던 그 스코어 그대로 상대편에게 아픔을 안기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조정 선수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었고 에버스타는 그 이점만을 좀 더 하나하나 상승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e스포츠상 가장 센 평가수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브라더스 킬러 박성준 두신 박성준에게 무너지면서 결국 고배를 받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죠. 골든 마스터즈 이금은 박성준입니다.